자, 바로 들어와 주세요. 진짜네. 안녕하세요. 예. 아, 자, 근데 바로 들어오네요. 개새끼.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코트. 아니 근데 임다행이도 왜 나와? 예? 임다행이도 왜 나와? 왜요? 진행하는 거 아, 때문에. 아 진행. 자 형님. 진행은 솔직히 임다님이. 아 나 이거 못 말했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아 주작 안 했죠? 노잼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앉아 보세요. 아니 왜 들어오자마자 노잼이라 그러세요? 예? 아니 철구랑 방송도 재밌게 하고 저 최근 뭐 이렇게 제가 나쁠 게 있었나요? 예 아니 뭐 윤심 왜 이래? 아니 가까이 좀 앉아보세요. 예, 예, 예. 아니 왜 근데 이유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유 없이 나가라고. 아 잠시 일단은 나가는 예, 거는 예, 예. 뭐 좀 이따 나가면 되니까 예, 예, 예. 일단 이유라고 들어볼게요. 왜 노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지금 노잼이라고 아니, 아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뭐. 이유를 한번 그냥 이유가 없이 노잼이라 자 아니 이유를 말해봐. 멘탈이 약하다. 멘탈? 생긴 게 노잼. 그 다음에, 돼지다. 그 다음에, 뚱뚱하다. 꼰대다. 아, 돼지라서? 돼지고 뚱뚱하고. 뚱뚱하다. 자, 일단은 거. 제가 일단 내. 아니, 살 빼란 얘기는 하긴 했었잖아요. 엊그저께인가? 그때 우리 그, 저, 뭐야. 네. 아름이랑 저, 그, 네. 펜션 방송하고 있을 때. 네네네네. 네. 그때 뭐, 100kg까지 빼면은 이렇게 뭐, 한 90kg인가? 그까지 빼면은 이제 뭐, 30kg 정도 빼라고. 예. 근데 형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나는 형님이랑 방송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예 컨텐츠를 좀 신선하게 잘 짜는구나. 네네. 왜냐면 비글즈 컨텐츠가 약간 다 보면 형도 생각하지 약간 1차원적인 컨텐츠잖아. 그렇지 그렇지. 집 바꾸기라든지 뭐 음식 먹기 1차원적인 컨텐츠이긴 한데 예 형님이 아까 짠 건 컨텐츠를 뭔가 좀 신선함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어? 판도라 산지 너무 잘 봤어요. 그니까. 근데 그거랑 그 저 뭐지? 그 저 인디언 포커랑. 인디언 포커. 인디언 포커도 있었고 예. 최근에 파키랑 이제 방송하면서 좀 약간 연기 대결하고 약간 나 그거 보면서 와! 봤어요? 저 봤어요. 예예예. 예, 예. 그거를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이 형님이 꼭 비글즈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물어봤는데 형님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코트 형님이 일단은 말은 했어요. 네네. 좀 비글즈로 같이 하고 싶다고. 네. 근데 형님 살을 좀 빼셔야 형 몇 킬로세요? 아 제가 지금 120킬로인데요. 아니 제가 몸은 이래도 활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 형님 제가 왜냐면 아니 런닝 근데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런닝맨처럼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활동적이다. 활동적. 너가 이거를 맞아. 너가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이렇게 너무 뛰어다니고 막 찐템 부리고 막 뭐 좀 방송 조질까봐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0kg 빼려면은 1년 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운동은 하고 있어요. 예. 자, 예, 일단 여러분들 노잼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형님이 네네. 나는 생각을 했을 때 살을 일단 빼는 것보다 형님이 어떻게 보면 비글즈 아직 안 해봤잖아. 네네. 그래서 만약에 비글즈에 들어오면 어떤 거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벌레도 먹어야 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지 맞아. 저는 사실 진짜로 유튜브 전 지옥에서 왔어요. 전 사실 지옥에서 왔습니다. 그건 진짜 오케이. 예, 예 지옥 맞아. 그런 보라의 보라의 황금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할 때는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그 채널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방송 활동하는 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죠. 아 나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아 비글즈 자리에? 저는 한 번도 누구랑 이렇게 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팀으로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새로운 경험 방 왜요? 예? 아 말았어 씨발 아니 너무 말이 길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말이 일단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예, 좀 예. 말씀 좀 부탁 좀 드리. 너무 예. 지금 예. 아니 너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말 길면 되게 싫어해. 아 10초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건 10초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 아니 형님 만약에 혹시나 비그즈에 들어올 거면 이런 것도 참아야 돼요. 아 이런 그 좀 아까 갑자기 막 이렇게 형님은 약간 이유 없이 욕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민심이에요. 네 민심이야.
이거는 참아야 돼요. 나는 솔직히 민심이 예, 좋아. 장르도 좋아. 어?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심이 누구잼? 그 다음에 꺼져라. 씨발. 나오잖아요. 아니, 솔직히 예? 재미로 따지면 내가 이 양반보단 재밌지. 아니, 뭔 재밌게 방송해요. 방송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해야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 모습이 족 같은 건 사실이죠. 아니, 그럼 제가 얼굴에도 가리고 히잡이라도 두르고 나올게요. 인형탈이라도 쓰고 나올 테니까. 아니, 왜 재미로 판단해야지. 사람,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진짜 저보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그건 솔방이에요. 아니 뭘 재밌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지금 홍대 노래방 가가지고 자 다음 분 솔방. 아니 비글 자체 달라. 오른쪽 하단에 자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사라지고. 아니 비글 자체 허참. 비글 자체 달라. 이게. 아니 아프리카의 허참이에요. 네. 아니 그건 진짜 불합니다. 그건 이해 이해 이해하네. 인정해 인정해. 예예 예. 맞아. 정치 잘하네. 그렇지 이게 비글지 모습이에요. 맞아. 예, 아, 이게 비글지 약간 맞습니다. 어때요? 너무 순한 정치 때리면서 최근에 파키랑 방송을 해가지고 예. 약간 좀 순한 맛이 들어왔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우리는 좀 물고 뜯고 싸우고 하면서 아, 저 뭔가... 진짜 좋습니다. 전 디스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송이 저는 진짜로 철구 빼고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야 진짜 진짜입니다. 제가 약발방에서 예. 갈고 닦아도 이게 그 입담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예. 내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는 게 형님 네네. 솔직히 멘탈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얘들아 나만 느낀 거냐 얘들아? 들어왔을 때 노지노지 치니까 약간 눈뜨는데 아니 나는 뭐냐면 나 맞지? 아니 솔직히 나만 생각도 느낀... 못했어.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노잼노잼 밀어보니까 오 내가 뭘 잘못했나? 인사예요 인사. 아 인사구나. 자 그래서 아 일단은 아 나는 아, 예, 나는 예, 예. 어떻게 보면 내가 형님이랑 같이 하겠다 했지만 네네네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전자게지로 패폭한개만 계속 날려주세요. 전자게지 아, 예? 다섯 야 한개로 낮춰 다섯 낮추고 진짜 멘탈 예, 예. 멘탈 안 좋으면 우리 비글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맞지 얘들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치하고 주작방송하고 누구 한 명을 욕먹는 그런 걸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멘탈이 약하면 나중에 분명히 아 괜찮습니다. 저 지금 나간다니까. 예, 예. 어, 어떠한 그것도 다 되니까 지금 예, 패폭 예, 예. 아무거나 좀 날려주세요 여러분. 어 날려주세요. 예. 가까이 좀 가주세요. 예. 자 여러분 사상검증 좀 날려주세요. 사상검증 예. 자 한 개로 아껴라. 어디 쪽인지 사상검증 좀 볼게요. 예. 패폭 날려봐. 어, 날려봐. 아무거나 아, 됩니다. 너 그냥 식용돼지로 보는 거야. 아, 이런 씨발 여자친구. 아, 야! 말이야! 그거 하네, 저거. 어, 미친. 예, 예. 아, 다이어트 장규 더 쪄서 들어왔다고요? 그건. 시바라, 돼지바라, 예. 돼지시바라, 패폭이다, 시바라. 아, 그거는 패폭이 아니죠. 예, 예, 예. 꺼지우디어. 꺼져. 그만큼 존노즘이다, 이거죠? 고래하는. 아, 패폭을 날려주세요. 내가 제일 쓰레기 같아. 아니 저는 민심이 없습니다. 니가 아니 왜 하는 거죠? 예? 아니 솔직히 민심 한 적은 너야 지금. 뭘 내가 민심이 안 돼? 어제 방송 생각해봐. 아니 어제 재밌게 했는데 왜? 어제랑 엊그저께 방송 생각해보라고. 뭘 계속 생각해. 제가 여기 왜 앉아요. 예? 코트 살 좀 빼 제발. 알겠습니다. 예 살 빼라는 얘기가 제일 많네요. 살찐 체군이냐 돼지 쓸 거면 엄삼용을 써라 차라리. 형 돼지다. 달라고. 엄삼용 또 이렇게 독사파를 하고 있으니까. 목소리 톤 올리고 체중은 내려라. 아 예예 예. 목소리 톤은 좀 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좀 꺼져라 돼지 새끼야. 돼지의 감춘 거부터 보자. 근데 돼지 새끼 같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타격감이 별로 없네요. 타격감이 별로 없잖아 얘들아. 너는 그냥 말빠른 지코야. 말빠른 지코 약간 있었다. 말빠른 지코. 너무 거만하고 진짜 거만해 못해요. 같은데 비글즈 가능하신가요? 아르비가 진짜 너 좋아서 만나는 줄 아니? 그거는 맞죠. 김봉준보다 못생긴 노래하는 돼지 새끼야. 예, 예. 노래하는 돼지 새끼야. 김봉준보다 못생겼다. 코트 욕하지 마라 필요하다 키읔. 예, 예, 예. 오 필요하다 키읔. 아 그냥 꼴보기 싫다 코트 새끼. 아 꼴보기 싫다. 그냥 보기가 싫은 노잼 거군요. 노잼 꺼져 노잼 꺼져 노잼 꺼져 노잼 꺼져. 아니 얼마나 노잼이길래 자꾸 노잼이라고 해. 아니 저는 최근에 그렇게. 남순이보다 노잼인 돼지 새끼야. 남순이보다 노잼? 아 씨발 못 참겠다. 남순이보다 뭐가 노잼이야. 그 새끼 압박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진행할 때 어버버 존나 거리는데. 그냥 다시 유튜브 가서 노래. 내 방송 안 봤지 니네. 아니 아 이거 계속 보세요. 아니 예, 그냥 예, 놀고 예. 하지 마시고. 예. 아 전 진짜 그건 못 참겠어요. 누구보다 노잼이다 한데 아~ 그 사람이 예. 살 좀 빼라 코트야. 다 살 얘기네. 예 살 얘기가 좀 많네요. 커피컵 빼. 누구 못해. 뱃살 아래서 냄새 조질 때. 자 일단은 탈탈 불러 없는데. 자. 일단은 솔직히 박근혜 닮아서 별로인. 무슨 박미지라다가 고정열을 다 갈린 우리 코트 형. 자 일단은 지금 남순이보다 노잼이다. 예예. 아 일단 내가 볼 때는 예.
멘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요? 예.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너를 따라하는 건데? 예? 너는 채팅창에서 패폭이 딱 들어오면은 아이 뭔 소리야! 계속 싸우시더만요. 뭔 개소리. 저는 이거 인정을 합니다. 수긍을 해요. 언제나 인정합니까? 언제나 인정을 하죠. 여러분 맞나요? 시청자가 말하는 말은 정답이기 때문에 수긍을 해요. 예예예. 예, 저 수긍을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예예. 예. 아 그럼 패폭 해봐. 패폭 해봐. 내가 할게. 네가 내가 할게. 야 참고로 패폭 해봐. 선두주자인 제가 하겠습니다. 비글즈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왜 원년 멤버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비글즈 우리 또 원년 멤버 창구랑 패폭 한 번만 주세요. 비글즈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니 참, 눈을 가리죠. 눈동자 해봐. 예.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이거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만났냐?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게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에요? 아까 진지하게 비글즈 컨텐츠 하다 혈관 막혀서 실려갈 때. 아니 아까 3분 전 야 이거 안돼 지금 안 돼. 아 지금 밀려 있네. 졸라 밀려 있네. 야 이 개새끼야 10개로 해 10개. 클릭해가지고 빨리 던져버려. 클릭해서 넘. 클릭을 어떻게? 해? 전자는 좀 클릭을. 아 줘봐봐. 리셋해도 돼 리셋. 그럼 새로 고침하면 돼. 새로 고침하면 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형님? 이거냐 전자냐? 잘 알죠. 예. 와.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예. 됐어. 자, 창구라 거 해주세요. 저한테 하세요, 형님. 와, 용이 있었네. 자, 개꿀이네요. 자, 해주시면 됩니다. 저 다시 하고 싶어서. 이 개새끼야, 2억 갖다! 이 씨발 새끼가 2억을 어디다 지퍼한테다가 날렸는데. 창구라야, 저 용는 새끼는 2억이 올라갔는데. 여, 몇 캠 할게. 일단 몇 캠 다 걸려, 이 개새끼들아! 몇 캠은 만나면 돼! 너도 만나면 안 돼! 니 돈 다 끼고 있는 거야! 저요? 저. 뭐야, 이 장비 정배우요. 장비 시체. 아, 인정합니다. 밀가루라도 해야죠. 장비 시체죠. 아닌가요? 이거 레알팩. 아, 뭔지 모르겠어요? 존나 삐돌이. 아이, 개새끼가. 자, 여기까지 5개. 아, 자, 5개. 아니, 근데 잘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예. 한번 보여주세요. 시청자의 말은 팩트예요. 예, 예. 니 얼마나 재밌게 웃기는지 한번 보자.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니 개새끼야. 아니, 웃기는 게 아니라. 아, 시청자의 말은 팩트이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이 장면으로는 솔직히 저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저는, 아니, 여러분들. 한번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비글즈를 하게 되면. 보자. 예. 아니, 채팅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어? 사람들이 민심을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새로 고침할게요. 자, 하고 새로... 리셋 눌러. 그냥 클릭해서 하면 되지. 아, 치고 그다음 오른쪽 버튼 여기 위에다가. 그렇지? 됐어. 자. 아이씨. 자, 따이나. 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훈 뉴스예요. 아니, 잠깐 좀 오늘도 일단 서서 이 방송하는 지혜인세.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우, 지금 따이 안 당했죠? 테이블. 테이블 맞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아, 그렇죠. 유튜버 살구 방정 1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빡치게 하려면은 그 PM의 결혼식 얘기랑 연보성한테 열등감 느낀 얘기 좀 해줘야 돼. 맞잖아. 아니 맞잖아. 개새끼야. 예, 예. 아, 뭐 아무거나. 아이민 보고 이건 결심했다. 예스 원호. 나 예스 원호가 아니잖아요. 예. 아, 이거 모든 걸 하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아, 재미없네.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게시지에는 재정새끼야. 넌 코트창이니. 아,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끼 유튜브 망해가는 새끼 방송감신 무림간 상태색. 유튜브에 병 넘겨 갖고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온 비용신 새끼. 한번 욕 한번 해 주세요, 여러분들. 새끼야, 유튜브 오늘 것도 망했더라. 지혜는 재정새끼.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 네, 네. 어제 방송 망해서 오늘 방송 시작 버튼 누르기. 아, 말 아, 네, 네, 네. 복귀 방송 38만 달이 했는데 지금 34만 달이 증발한 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침흘리고 더러운 걸로 그래 지혜는 재정새끼. 알았어. 얘기가 더 재밌다. 아, 나 34명은 허상이었네. 새끼야. 아, 씨발 놈들아 적당히 좀 해. 남친한테 딸딸할까 봐 너한 새끼.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남순이 아니 그건 맞지 어제 뭐 남순이 조회수 5시간 전 10만 표 철거 그거 걸린 거야 얘들아 좀 더 열심히 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없어서 그래요 철구는 연지 아빠야 노잼이라도 지켜주자 아 노잼 그럼 너는 감스트한테 따인 소감은 뭘 따요 병신아 안 따였어 이 개새끼 아가리 닥쳐 그냥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 표정이 아 조개하지 마세요 돼지 새끼야 너는 아니 웃기잖아 아니 네가 보여준다며 속나 보여주고 있잖아 야 지금 오줌 싸게 야 김기한테 서만이고 남순이 최고나 언니 군신같이 방종한 개소리 하고 있어 최고 유튜브 조회수 많이 안 나오니까 비글즈하네 아 말할게 아 그게 아 뭐 아 오해를 하지 아 그럼 나 설명 아 오해 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원래 비글즈를 하려 했어요. 맞잖아요. 그래, 아니, 비글즈, 네. 아, 무슨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확실히 한번 예. 하려고는 했는데, 그거 다음 주였어요. 네, 아, 예. 아이, 근데 말도 안 되나. 자. 네. 아, 갑자기 이렇게 오늘 전화더니 존나 부르는 거야. 급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그렇게 숨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아니 철근데 궁금한 게 네네. 원래 비글즈 다음 주 하기로 했잖아. 예. 왜 오늘 한 거야? 갑자기 전화하더니 형. 아 또 프레임 쉬운다. 멘탈 괜찮아? 존나 안 좋았잖아요. 형, 네네. 멘탈 괜찮아? 그러더니 나한테 꼭 왔으면 좋겠어 하니까 뭔일 있나 했지. 그래서 전 존나 달려왔어요.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잖아요 형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추진력이 있어요. 얘들아 인정? 이거는 인정이야. 아니, 인방계를 그 치타구라고 아시죠? 제가 그 본인이랑 같이 했던 거 이런 기억나서 치타구? 치타구가 이러고 딱 이렇게 딱 관망하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뛰는 거를 그게 존나 간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뒤에서 계속 이러고 지켜만 보고 있어. 출발을 안 하고 있어. 왜 언제 출발해요 치타구는? 내가 하지 말해 이 개새끼야 진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하지 말아. 존나 나간다. 야! 하지 말자. 맞다! 내가 하지 말았지. 하지 말라고. 아니 그 인방겔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야 수건증 가져와라. 아 괜찮아요. 아 그 씨발 치타구가 왜 나와 여기서. 아니 이 새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만하세요. 아 인방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가. 아 여러분들 치타구가 오해. 아 무슨 런을 때립니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 형님. 뭐요? 나도 어떤 마인드라면 아 오늘 재미를 못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쉬자. 오늘 재미를 못 줄 것 같으면? 어! 그래서 2주 동안 쉬었나요? 아니 눈에 전자파드립 치면서 진짜 나 어이가 없던데? 아니 진짜로 아니 무슨 전자파드립이야. 아니 아직 하면 전자파가 있으니까 당연히 눈 번짐이 심하다 그래. 요즘 모니터들이 여러분들 전자파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전자파에 속지 마세요. 이 새끼 그냥 2주 동안 잘 놀다 온 거야. 유튜브를 키워보려고. 아 나 이제 괜히 어떤 허상이었지. 이제 보경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 딱 보면서 아니 이게 왜 200만 달이지?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존나 재미야. 그래 바로 막 앞에 걸 넣어내지. 와 맞잖아, 대박이다. 이 새끼야 맞잖아. 이 새끼야. 씨발. 아니 맞잖아. 유튜브 얘기는 그만하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알았어. 예, 부탁할게요. 예. 나는 여러분들 일단은 코트 형님이 솔직하게 어느 솔직한 마음을 모르겠는데 비글즈를 진짜 하고 싶은 거 맞죠 형님? 아 전 진짜로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형님도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 예전에 막 독고다이. 뭔가 독고다이로 뭐 잘 나가면 더 좋긴 하겠지만. 맞죠. 아프리카 문화상 씨바 이거는 종목도 이런 종목이 없어. 맞잖아. 맞아. 그래서 왜냐면 합방이 요즘에 대세고. 그다음에 합방이 있을 때 어쩌면 신도가 더 찍고. 맞지. 그럼 맞잖아. 근데 아예 독고다이로 갈 거면 다 독고다이 해야 돼. 그러면 맞아, 솔방이 맞아. 가능한데 누구는 합방을 하고 누구는 솔방을 했을 때 솔방이 당연히 불리한 거 맞아 시청자 수는. 요즘 그리고 진짜 제가 합방이 재밌어졌어요. 합방이요? 네. 예전에 합방이 두렵고 솔직히 막 남이 불러줬을 때 하는 건 좀 이제 즐길 수 있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요즘 해보니까. 파키랑도 재밌었고 그쪽이랑도 재밌었고. 예. 그래서 저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너랑 같이 한다면 진짜 좋은 거죠. 자 일단 제가 형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명이 올 건데 예. 한 명이 오고 그 다음에 비밀의 한 명은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할 거예요. 예예. 이제 이 사람 좀 거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말할 거고 일단 제가 죄송한데 예. 일단은 그 한 명이 오면 일단 둘 중에 한 명을 민심도불에서 한 명만 뽑을 거예요. 잠깐만 나는 없는 거. 형은 다 뽑으면 다 됐어. 내정자야? 아, 이 사람은 고정이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형님은 고정하면 아 진짜 대박이게 맞아. 근데 이거는 시청자 투표로. 왜냐면 진짜 민심이 중요하긴 해. 오케이. 아 맞잖아 얘들아. 맞아. 아니, 그건 맞지. 한 명이 오면 그 둘 중에 시청자의 민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청자 민심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맞아. 투표로 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난 둘 중에 한 명은 난 무조건 누가 오든 아 이 사람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네. 근데 두 명을 안고하기에는 오디션도 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한 명 연고선 고정도 뽑아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 이제 오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오디션 보는데 오디션도 볼 수 있겠네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새끼 뭐 자존심이 없나? 떨어지고 뭐 또 오디션도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는 뭐 자존심이 없어. 그만큼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나는 그만큼 하고 싶은 생각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진짜 이 새끼 진짜 비글즈 들어오고 싶나 보네. 아니 진짜 나 들어가고 싶어. 코트 뽑으라고요? 싫어요 비움신들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일단 연구성 고정을 해야 돼. 맞잖아. 아, 형님, 형님 기분 나빠라. 왜냐면 형님 아 맞아 맞아. 왜냐면 형님한테는 일단 비글즈 멤버라 멤버 소개라고 제가 불렀긴 했는데 생각도 못했잖아요. 예. 근데 왜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이 새끼는 투표로 가야 돼요. 예? 투표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연보성이 있지, 창현 있지, 그 다음에 한 명 뽑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한 사람 그 사람 4명 돼. 뭐 오디션 한 명.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오디션 오든 말든 자유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민심은 누가 올지 모르겠죠. 그때는 막 진짜 BJ도 많이 올 거야. 그때는 형님 민심 뭐 잡아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예, 알겠죠? 예. 어? 예? 철구를 빼. 나를 야 이 개새끼들아 나를 왜 뺍니까? 예? 내가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시청자 수 담당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맞죠. 맞잖아. 아 근데 왜 똥심 표정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늘 또 불러줘가지고 굉장히 아 됐다. 아 됐구나. 아, 오케이. 앞으로 내 인생에 이제 또 니 찰까? 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아, 얘들아, 지금 치타구를 하시는데, 내일도 컨텐츠 있고, 뭐, 치타 안 합니다. 근데, 이건 확실한 건 있어.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비일비재 하다 보니까, 네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와라. 근데 안 오잖아. 좀 존나 처먹고. 어, 그래요? 이색 코트 개새끼. 자. 집이 여긴데, 개새끼 안 온다고. 청주 존나 좋아. 그거는 확실해. 내가 딱 말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오늘 이거 해야겠다? 그럼 바로 튀어와. 딱 와야 돼요. 예? 네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지만 좋은 거예요. 추진력. 아니 그리고 저번에도 감스트랑 저기 했었을 때도 예. 네 철구 씨가 또 보내줬잖아요. 그래. 저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니 개새끼. 맞네 이 새끼랑 나랑 엮이면 안 좋은 게 이 새끼랑 엮여가지고 한번 씨발 대동 당했잖아요. 예? 아니 뭘 당해. 판도라 상자 네 혼자 흥분해가지고 미친 듯이 까는 바람 그리 된 거야. 야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얘들아? 얘기해봐. 그 판도라 상자가 핀트가 잘못된 게 뭔지 알아? 뭐. 원래는 판도라의 상자가 누군지 모르게 교묘하게 하면서 이 새끼가 진짜 이 새끼가 맞나? 이렇게는 옆에서 뭐 진짜 만약에 감스트 얘기했을 때 아 그 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누가 봐도 감스트인 거지. 이 새끼가 다 이게 말을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 막 오른쪽에 아 진짜라니까 이거는 첫마디 하면서부터 채팅창에 다 올라가요 어차피. 그리고 제가 애초에 짰었던 멤버가 있었어요. 거기서 본인이 다 바꾸셨잖아요. 기운이 내가 없고 기운이도 너.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내가 그 얘기하니까는 채팅창이고 아 내가 안 넣어도 그 새끼가 다섯 명 정도 수정했어요. 내가 저는 말할게. 이간질 안 일어나게 다섯 명 정도를 이제 수정을 얘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폭로를 하니까 이 새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 그래도 여러분 형님들 코트 형님 방송 나갔는데 제대로 살려줘야지 내가 감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온? 와 예.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와 이 새끼 진짜 개쓰레기 새끼네. 아니 근데 판도라 상자가 예. 언젠가 재평가 당할 그 재평가 받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그때 이 새끼 네네.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혹시 접니까? 지금은 지났으니까. 저도 그쪽 생각도 안 했어요. 아 다행이네. 아, 나는 주호도 아니고 BJ도 아니고 아니 결혼식장에 만났는데 내가 저 갑자기 보자마자 뭐, 예. 아, 나 너무 싫어하지 말라 왜 그러냐. 너무 나 그때 철구한테 너무 기대해가지고 잡혀지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난 너무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진짜.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 근데 안면에 한 번도 없어요 형님? 그니까 예전부터 활동하실 때부터 뭔가 좀 엮일 그런 거 엮이기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엮일 건 없었죠. 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그 사람이요. 아 그 사람이? 예. 너요. 자 아니 나 다른 말 말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투표를 안 거잖아요 나중에 한 번 되면. 네네. 만약에 여자친구 헤어지라 그러면 헤어질 겁니까? 비글즈 들어가는데요? 네. 왜냐 비글즈라 하면 잠깐만요. 왜요? 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 근데 이혼할 거예요? 예? 아 할게요. 아 진짜 할게요. 난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필요해. 왜냐하면 코트 소개팅을 해야 돼. 여자친구가 있어. 못해. 얼마나 좋같아. 어? 근데 이런 돼지 새끼가 과연 여자를 사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 나는 만약에 하나만 해요. 만약에 혹시나 방송을 위해서 헤어질 수 있으면 헤어집니까?
그거는 아니죠. 쓰레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쓰레기야 이게. 아 내가 막 아 여러분들. 그건 아니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한 상대가 아니라 여자친구였다. 꺼져라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어. 어 뭔데요? 옛날에 그 여자친구랑 같이 방송하다가 거기서 이제 광고랜드 가서 걸렸는데 우리 그 방송으로 이용했잖아. 그렇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돼요. 비걸즈라면. 이야. 다 이용해야 돼요. 그걸로 했지 짜장면 했지 주작했지 결혼 어그로 그렇지. 봐봐. 할 거 다 했어요. 아니 저 얼마만 진짜 얼마만에 여캠이랑 연애를 시작을 하고 이제 얼마나 달달할 때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라는 거는 내가 말하지만 왜 형님 예예 진짜 내가 말하지만 형님을 좋아해서 지금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 지금 아니, 너무 달달해요. 아니에요 형님의 방송에 어떻게 보면 그 인지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형님 외모 보고 사귄다 아니에요. 재력 보고 사귄다. 저도 얘기하는데 저도 경험담이거든요. 저도 예. 경험담인데 너무 믿지는 마요. 그냥 일단 좋아하는 건 좋겠는데 그래도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야. 꼬리 나고 도장 찍기 전까지 몰라. 직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경험담이라 그런 정도. 경험자예요. 경험자예요. 아 근데 이 형님 말씀이 그게 있더라고. 창구라 명언. 역캠은 걸러. 맞아요. 역캠은 걸러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좀 지금 헤어질까요?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야. 예, 근데 이게 권이 있으면 이제 집에 가서. 아, 귀가 얇아가지고. 방송해야지. 저는 코트 형님 보면서 딱 느꼈습니다. 어제인가 엊그제 그때 전화 통화했죠. 예예. 보면서 와 코트 형 여자친구 이제 그 비키니 방송 하시길래 이 새끼 갈 때까지 갔구나. 아니 뭐야? 내가 그 코트 형님은 그래도 이런 어디 뭐 억울로선 방송.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자는데 여자친구의 그 바디라인을 보여줄 때 와 이 새끼 갈 때까지 갔구나. 난 근데 코트 예전에 코트도 여러분 근데 예? 보라는요 예 분내 아니면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예? 분내 아니면 컨텐츠예요. 이건 시민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분내도 하고 컨텐츠도 하고 요즘 합방하기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뭐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요. 그럼 여자친구랑 같이 방송 비글즈 컨텐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 전 당연하죠.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방송하다가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름이를 삭발시키거나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닌데 갑자기 동빠가 온다 피나가 온다 전 너무 좋죠. 그러면 잠시 테스트 좀 할게요. 예예 예. 감사하게 내가 대화를 했어 합격 어? 그러다가 이렇게 쳤어 밤을. 자 이거 이해해 줄 겁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아 왜냐하면 방송이야. 아니 왜 때려 씨발놈아. 아니 왜 때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명분 없이 때리는 건 좀 아니잖아 개 새끼야. 아니 그래도 명분 없이 그냥 맞으셨다. 명분 없이 뒤통수 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존나 많아요. 그런 것도 이해를 때려. 여기 뭐 그런 거 없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 돼요. 아니 제가 욕받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싸게 어떻게 당할 거 생각하니까 아니 여러분 아 왜 때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아 그냥... 괜찮습니다. 뺨 맞을 수 있죠. 아 예, 그럴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딱딱딱딱 계속 아니 혹시나 나중에 형님이 잘못했을 때 아니 왜 때려요. 괜찮다 이제 그러다 아니 저 그래도 어디서 맞아본 적도 아니 왜 때려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예. 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네네네. 미리 이제 딱 해보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저는 네. 진짜로 그러면은 네. 이것만 아니면 돼요. 어떤 전에 거? 막 집에 밀가루 뿌리고 했잖아요. 아~ 제가 약간 결벽증, 강박증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데서 이렇게 되지만은 저희 집에서는 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럼 아, 이런 바로... 얘기하면 더하죠. 아 그럼 해드릴게요. 무조건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 근데 이제 예. 그런 감성을 나중에 뭐 쓸 수도 있겠죠. 아, 지금은 근데 안 하는 게 맞지. 어 지금은 이제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계산할 수 있고 왜냐면 그때 그 컨텐츠가 가장 흥행했던 컨텐츠야 맞지. 그건 맞아. 비글즈 할 때 맞아.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안 봤어요. 불안타고 아, 알았어. 봤잖아 이 새끼. 봤어. 네 바퀴벌레 쳐먹는 거랑 귀뚜라미 쳐먹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 용녀 집에 그 프레임을 밀가루 뿌린 것도 봤죠. 예, 예, 예. 안 볼 수가 없지. 아니 근데 그런 거 예,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됩니다. 비글즈는 더러운 컨텐츠만 한다. 아니야. 이런 콘텐츠적으로 나는 그래서 코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뭔가 신선한 콘텐츠. 네네. 나는 그 카드 위에 이마에 놓고 할 때 와 이거 진짜 기발. 진짜 나 너무 재밌었어. 큰 게 미디엄 포커. 어. 그래가지고 와 나 깜짝 놀. 그래서 나는 코팅 보고 비교할 생각 있어 했는데 보통도 어 좋다 절구야.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근데 솔직히 오면 이제 그런 컨텐츠들 생각해놓은 것들 있으면은 같이 좀 풀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컨텐츠 담당을 좀 하고 싶긴 해요. 컨텐츠 담당. 진행이랑 컨텐츠 담당 이랑 같이 해서. 아 근데 진행을 잘해요? 저 진행 잘해요. 진행을 잘한다고요? 아까 전에 그 창현이 형이 아까 말할 때는 자기가 1티어가 이제 최군영, 2티어가 기뉴다, 3티어가 용르. 네네. 근데 잘하는 4티어가 차이현 형이고 5티어는 뭐 인다. 순위권에 넣었다 없던데요?
아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죄송한데 이제 창희 예, 형님 그 예. 저기는 홍대 길바닥에서 이렇게 마이크 아니 나는 근데 정기적으로 여기 일반관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들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했는데 바로 100만 달이 200만 달이 이거를 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그거는 잘 봤어요. 그 짜장면 그 푸파했을 때 그거는 진짜 진행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에러를 발견했던 게 네. 그래도 푸파를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그 친구 웅이 웅이가 딱 할 때 손 그 면을 줄 때 손으로 위생장갑도 안 끼고 그냥 맨손으로 면을 들어가서 주더라고요. 그 모습 와 저걸 어떻게 먹지? 약간 제가 좀 먹어야 비위가 안 좋아가지고 아니,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됩니까? 잠시만요. 예예. 비위가 안 좋다고요? 예예. 비위가 안 좋다고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알았어. 야! 벌레 갖고 와! 아니 벌레! 예? 벌레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벌레 다 처먹고 여기서 더러운 거 다 보여주고 나서 또 아 뭐야! 거. 씨발! 누구야! 개새끼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야! 제 앞에라! 방종환 아 얘들아 제 앞 2,000명 하네 2,000명 제 앞에라! 제 앞에라! 이거 바로 제 앞 좀 할게요. 제 앞에라! 잠시만 제 앞 하세요 여러분들. 제 앞 하세요. 어, 제 앞 끝. 자, 끝났죠? 자, 꺼지세요. 자,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예, 예, 예. 아니, 형님 방송, 형님 기분 나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방송했어. 네. 도배가 쫙 올라와. 그러면 시청자 수 좀 차가지고 기분 좋아요? 아니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철박이들은 기분 좋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혹시 다른 팬덤들이 막 한다. 저는... 나보다 그냥 형님보다 원래 시청자 수가 작은데 어, 우연히 이 새끼가 시청자 수가 높았어. 근데 도배가 와. 세아요. 새야? 왜? 네. 아니야 그냥 또 방송하고 새벽 2시나 3시쯤에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네. 한 300명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컨텐츠 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새야업 새야업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아 좀 그렇네. 네. 근데 새야도 이제 비글즈를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 나중에라도 방송을 하면 일단 물어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세탁해 주실 건가요? 예? 아 세탁 무슨 제가 무슨 세탁기는 조탁기 아니죠. 있잖아요. 조탁기. 아 여러분들 조탁기 아니, 자랑 존나 했거든요. 아니 뭐 세탁기입니까? 아니에요. 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탁기 컨텐츠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아 그런 걸 왜 알아요? 아니 씨발 내가 뭐 세탁기야? 세탁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조탁기 성능 좋다고. 아 이게 얘는... 일단 슈기는 세탁 잘했더라. 네? 잘 되고 있더라. 지금 방송하고 있어? 어, 유튜브 해. 다 좋은데. 그렇죠. 내가 그런 건 잘했지. 3대 세탁기 다 들어갔잖아 보면은. 다 좋았어요. 아이 불쌍해가지고 실어를 못 누르겠더라고요. 싫어요? 예. 아니, 아, 눌렀어요? 아니, 저희가 누른 건 아니지만, 그냥 눌렀어요, 보면은 눌렀어요. 그냥 싫어가서 싫어요 누를 때가 있거든요. 아, 그냥 뭐, 이 오프닝 영상 나오기도 전에, 그냥 싫어요 눌러요. 싫어요? 예. 제 싫어요가 가장 많이 바뀐 유튜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데? 바로 여기에. 아, 존나게 눌렀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아, 그냥 별로 크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어, 맞아. 어, 왜? 엄청 고생하는데. 아, 근데 고생 안 해요. 어, 미안한데, 그래. 그냥 홍대 가가지고 마이크 세팅 한다. 이거까지 울려가는 사람들 이제. 아니야. 자기 존나 고생한다니까. 고생 안 해요. 자기한테. 아니야. 거리 노래방을 무시한. 이거 진짜 엄청난 고생을 아이고, 하는 거야. 아, 남들이 보다 고생 안 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고, 핀말 세우고, 아침 4시부터 나가가지고. 그 대기 생각이고요.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니가 고생한다고 그래. 그래. 존나 고생해요. 제 3단자는 고생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닥치고 계세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개새끼야. 그래서 나 고생해요. 너 씨발 오늘 방송 콘텐츠 없어가지고 불가능해. 야, 내가 방송 콘텐츠가 없었다고요. 내가 오늘 씨발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추진력의 대화. 네. 오늘 딱 이걸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바로 전화 때린 거 아닙니까? 아, 역시 치타구네요. 아, 예? 예, 치타구예요. 아니, 개새끼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형님. 아니, 치고 빠지잖아요, 예. 이제. 이제 아, 출발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형님! 예, 예. 노래 한 소절만 좀 해주시나요? 갑자기요? 아, 나 진짜 그 포맨 노래. 저 성대 지금 마팅에 갔는데. 어, 진짜 마팅에 갔어요? 예, 지금 나중에 좀 노래는 좀 목이 좀 좋아지면은. 나 진짜 노래하는 코트, 나 그 라이브. 나로 예. 가수 출신이잖아요. 예, 예. 예? 만약에 비글즈에. 아니, 근데 감 존나 없다. 갑자기 노래를 왜 시켜요? 아. 아니 그럼... 오늘 중요한 게 비글즈 얘기 아닙니까? 좀 주제에 충실해 주세요. 아 근데 그냥 노래하는 코드가 일단은 만약에 제가 또 노래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아 노래 자랑 같은 거 철방 노래 자랑할 때 옆에서 이렇게 좀 평가해 주고 약간 이런 거 잘하죠. 근데 네가 뭔데 평가를 해요? 재밌죠 같이 하면은. 아니 네가 나보다 할 때도 같이 하고 성지합 창단처럼. 그거 괜찮네. 오늘 할 게 많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지금 태물태물 올라오는데 정말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토콘 같은 경우도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토콘이요? 예. 와. 그 철, 철구룩이랑 따라한 게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시너지 나긴 하겠네. 고구씨랑 철구, 철구룩이랑 합쳐가지고 어 그것도 나랑 맞는 게 좀 있어. 나랑 맞는 게. 그래서 뭔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이 만약에 이제 거의 올 때 됐거든요.
자, 뭔가 여러분들 코트 지금까지 민심은 어떤가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좀 더 우리 가까이 오죠? 그래도 스리샷 잡히게. 아, 형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예. 와, 다 근데 민심 존나 좋네.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아,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너보다는 지금 오는 분이 좀 더 시너지 효과는 더 있겠죠. 아, 예, 예. 그 유튜브 구독자도 그러고 아무래도 예. 조금 더 거물이니까 아, 예. 예, 그런 건 있겠죠.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코트 형은 신선해. 그거 맞아. 왜냐면 우리가 다 오, 벌써 왔다. 맞다. 어, 우리는 약간 좀 이제 이렇잖아. 근데 코트 형은 돼지잖아. 그럼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그림이 좀 달라 보여. 확실하게 돼지 한 마리가 있으면. 그런 게 뭔가 좀 이제 보는 그림에서 신선하게 보일 수 있어. 일단 근데 그 비주얼도 좀 확실히 좀 생각은 하긴 해야 되거든. 그건 맞아. 근데 걱정되는 거는 활동적인 컨텐츠를 안 하진 않을 거잖아. 할 거잖아. 그렇지. 그거를 이제 했을 때가 제일 그게 뭐 많이 뛰는 건가요? 많이 뛰어요. 아, 좀 그렇... 뛰긴 뛰지 우리가. 뛰긴 뛰는데 뛰지. 그거 하다가 막 나중에 하다가 막 이렇게 사고 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못 뛰어서 그 박진감이 안 따라오면 그게 또 아, 그러면은 걱정은 되긴 하지 살짝. 아, 근데 형님. 아, 그러면 제가 살을 빼고 와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돼지가 뛰는 모습도 웃겨요. 아, 근데 그거 맞아. 코트가 이렇게 뛴다고? 와, 절실하게 방송한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그렇게 달리기를 존나 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방송 오래 하는 체력이랑 진짜 운동 체력이랑 달라. 방송 체력이랑 진짜 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축구할 때 그 체력 다릅니다. 비글즈가 약간 런닝맨 같은 그런 느낌이라 런닝맨이나 무한도전 같은 느낌이라면은 저는 약간 라디오스타 라디오스타 같은 느낌을 좀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토크하고 약간 좀 거기서 좀 이렇게 이빨 털어가지고 재미를 찾아내는 예, 아~ 좀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토크식 컨텐츠 예 토크를 좀 제가 좀 좋아하죠. 왜냐면 예. 우리도 토크를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탑3 안에 꼽히는 말빠디라서 예. 아, 왜 웃으세요? 아니요. 아니, 나 진짜 아니, 그리고 그게 사실 라디오 스타식으로 진행하는 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7만 달이 근데 밖에 나가고 진짜 땡파티에서 개고생하면서 예. 살 다 타고 막 땀 찔찔 흘리면서 8만 달이 예. 그거보다 7만 달이의 그 실내식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값진 거죠. 그렇지. 가성비 좋죠. 아, 역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네, 다음 개소리. 예, 예. 아, 근데 확실한 거는 호텔이 말을 잘해. 나보다 한 수 아래지만 나는 예. 꼭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 세아도 잘한다고 했는데 와 그냥 베이. 세아랑 좀 달라. 세아는 약간 쌈마이로 말을 잘하는 거고 여기 그냥 재밌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해. 세아는 아무래도 좀 그 섹드립에 최적화돼 있죠. 섹드립. 그 친구는 좀 섹드립에 항상 최적화돼 있어가지고 예. 약간 신동엽. 그리고 나는 아, 들어왔으면 좋겠어. 예. 너무 이게 세팅이 좋잖아. 마음이 너무 소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나는 그거 보고서 예. 그 뭐지 이거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거 뭐였지? 판도라 상자랑 예. 그거 할 때 그 아. 기술력. 그러니까 나의 얘 기술력이랑 뭔가 더 내가 서브를 하면은 더 진짜 미친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좋아. 일단 난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제가 만족스럽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 내가 시청자의 민심이지. 그죠. 예. 근데 아 형님 네네 저는 묻어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시청자도 알 거야. 아프리카에서 대단한 사람 두 명 보라 그러면 지코 코트다. 아 그죠. 어, 예?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감스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 감스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에요. 저 오늘 감스트 인정했습니다. 소리만 뒤지게 지르네 이 새끼. 아니 그게 아니 인정할 거. 아니 진짜. 아, 나, 진짜. 아니 나, 나, 말만 하면 소리 지르는 거. 아니 그게 아니 열받잖아. 개새끼들 말을 다 부정하세요. 아니 아니 아, 여러분들 그럼 나 그런 새끼가 무슨 지코 형한테 무슨 가는 길에 달아다 그딴들이 치고 개이 새끼야 나한테는 조태물 중에 태물이라고 연보성 유튜브랑 비교하면서 아 형님 왜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면 아니 저는 형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아니 형님 예예 예. 저 진짜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 어떤 거요? 그 아프리카의 아, 진짜 말빨 대결 그 주제를 정해놔서 하는 거 있잖아. 나 진짜 나갈게. 진짜 좋죠. 왜냐면 토론해. 어, 왜냐면 내가 또 이제 토크 분야에서 내가 말 잘하기로 소문났거든. 내가 아, 좋죠. 내가 토크로 성공했잖아. 양자택일 컨텐츠 같은 거. 이렇게 그렇지. 주제 주고 예. 내가 진짜 이걸로 내가 말빨. 그냥 진짜 진지 빨고. 어?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형님이 딱 컨텐츠 정해주시면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거의 뭐 연고전급으로 나올 것 같네요. MC하고 여기 기류다 놓고 너 하고 하는 거잖아. 아, 기류다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지, 그 새끼는. 왜냐면 논리 정연하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말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거를 내 담당이죠. 네. 일단은 지금 그분께서 아마 잠시만요. 와, 근데 누구야? 나는 나 못 들어가지고 거의 예, 도착하기 알아요. 5분 남았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왜요? 그럼 당신이 느끼기에 그분이 비글즈에 어떻게 뭐 어울릴 것 같나요? 아니면 당신이 어울릴 것 같나요?
솔직하게. 솔직히 민심이나 팬십 뭐 좀 그 팬 투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팬덤이 좀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크게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뭐 결과를 제가 보고 나서 예, 또 저기 해야겠죠. 와, 너무 예, 예. 너무 멋지다. 뭐가 멋져요? 와, 진짜 어떻게든 한 투표라도 더 받아들려고 감성팔이 하는 것 봐. 이 개새끼. 역시 노래하는 개새끼. 야. 약간 불쌍한 척 하면서 약간 사람의 마음을 와, 역시 와. 아니, 근데 방송 오래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안주해 있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많아요. 철구 씨는 이제 그거에 반대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런 흐름이라든지 아프리카 왔으니까 이제 복귀한 지 1년도 넘었으니까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예. 저한테 숙제예요. 예. 확실한 거는 호텔이 좀 달라긴 했어요. 예전에 코트 형은 막 이제 절대 BJ들이랑 어. 절대 말도 안 섞었죠. 맞아. 얘 보고 천박한 새끼라 그랬어요. 예, BJ들이 제일 천박한 새끼. 야, 여러분들 자꾸 실검 얘기하시는데 저는 하루 이틀 실검 다 뜹니다. 어제도 떴어요, 여러분들. 아, 엊그제도 떴고. 예, 실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알겠죠, 여러분들?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궁금한 게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아까 올라왔던 사람 채팅창 중에? 아까 전에 나는 감이 안 와. 여러분 누가 올 것 같나요? 한 명은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니라며. 그러니까 자, 누가 올 것 같나요? 윽박, 지코, 임다, 남순, 도배, 성태. 지금 보면 거의 다 보면 문진. 제가 봤을 때 남순이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남순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감이 없습니까? 남순이 오면 그러면은 감이 없어서 남순이 보내는 거 아닐까요? 예? 아, 그게 아니라 일단은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지금 방송 중이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어떻게 팬덤이 클 수가 있어요. 나보다. 이보다 크다고? 나보다 팬덤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감스트? 아, 잠깐! 아, 수트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아니, 무슨 감스트가 발작 버튼도 아니고, 발작을 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수트 얘기는 저는 좀 창피하니까. 아니, 너보다 팬덤 높다고. 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수트가 높긴 하죠. 아, 그럼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예, 예. 형님이 볼 때는 수트가 더 대단해, 제가 대단해. 형님 그냥 딱 볼 때는. 그 냉정하게 봤을 때는 네가 더 대단하죠. 같이 방송을 둘 다 해봤으니까. 아, 이건 맞아요. 내가 뭐 똥꼬발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개인적인 책이라니까. 아, 역시. 오늘 잘해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 예. 제가 잘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어. 방송 잘하시네. 좋습니다. 형! 형이 딱 봤을 때 이런 걸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조명이 오면 잠시 보내고 형도 형의 생각 이쪽에 말해주고. 왜냐면 너무 이렇게 그 한 사람 몰아붙이면 너무 주작진하고 누구 한 명 몰아붙이는 거니까 시청자가 진짜 민심으로 그냥 딱 한 명 뽑는 걸로. 자,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좋은 점 단점 다 얘기한다 나는. 일단은 연보성은 무조건 비글즈의 확정이야 얘들아. 자, 확정이고 창구라 철구 연보성은 확정이고 이 한 명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민심으로 뽑는 거야. 왜 민심으로 뽑느냐. 난 두 명 중에 한 명이 됐고 두 명이 됐건 두 분 중에 아무나 뽑혀도 비글즈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민심 투표로 한 명 뽑는 거예요. 예? 알겠죠? 내가 한 명이 그냥 이 사람으로 할게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도 정말 방송 잘하고 누가 왔을 때도 비글즈에 어울리는 그런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시청자의 투표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코 형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코 형. 근데 지코 형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아 근데 지코 형은 안 오겠죠. 안 오기도 하겠죠. 오면은 맨날 술만 처먹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느낌이 그래요. 근데 확실히 말이 존나 느리잖아요. 아 근데 맞죠? 내가 뭐 프레임 쳤다는데 형님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그 형 너 죽일라 그래요. 아 근데? 아 나 왜? 너가 프레임 씌우는 것 때문에 예. 항상 뭐 말만 하면 지북이라는 별명이 아 근데 나 형도 방송 봤잖아요 지코 형이. 아, 근데 좀 말이 좀 느리고 그래. 톤이 아무래도 좀 일정하다 보니까 그 톤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죠. 아니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더 떡상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왜냐면 내가 드립 칠 타이밍을 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드립 돌려막기가 존나 심해요. 근데 요즘 또 빨라졌던데 내가 엊그제 봤는데? 너 의식해가지고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의식해가지고 지국이란 말 때문에 진짜 분석 너무 좋아. 너무 잘한 게.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 지코 형님이랑 나중에 특별 게스트 해가지고 하면 또 재밌긴 하겠다. 그거는 맞지? 맞아. 재밌어. 오케이. 자, 일단 제가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잠시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잠시만 좀 주세요. 인방결 보러 왔는데 저 새끼 딱 보니까 일단 확실한 네. 건 코트님이 들어오면은 저는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력
기술력, 기술력과 장비가 만나면 확실한 시너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MC 부분이 이 친구가 너무 잘 되니까 코트님이 너무 잘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분이 부재가 생겼다 그러면 제가 서브를 떼우면 됩니다. 아 같이 진행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편하고 아 근데 예. 원 진행이 나아요. 무조건 비글즈 진행은 한 명이 원 진행이고 아, 일단 여기서 예. 쇼를 해야 되고 예. 근데 만약에 얘기한 그 남순이가 온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행이 조금 아니 왜냐면 남순이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남순이가 비글즈에 와가지고 담당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남순이의 장 남순이 싫어하세요? 풀었어요. 아 그렇나요? 풀었어요. 근데 네, 이게 확실합니까? 여기랑 비교해 보면 네네. 아직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어필을 아직 안 했잖아. 네네. 어필을 하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필을 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남순이가 약한 부분이 있긴 있고 근데 지금 봤을 때 너무 특출나잖아요. 너무 특출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아, 전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네. 그, 철구가 원래 비글즈를 안 한다고 얘기가 다 나왔을 때는, 네. 약간 좀, 아, 좀, 나도 좀 뭔가 이렇게 아침, 낮 시간대 보면은 이렇게 크루 활동하는 이제 BJ들 많잖아요. 저도 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에 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라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 이제 다른 쪽 감성으로 갈 의사는 없고. 아니 아니요. 아니. 떨어지면 그냥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그냥 제 합방이나 하면서 제 그냥 솔방도 하고 합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철구가 그래야 되게 싫어해요. 이제 자기가 없을 때 네네. 다른 쪽 감성 잠깐 나갔던 애들 있죠. 아. 아 근데 거기 떨어졌다 그래 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자, 얘랑 감성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나마 아, 계산을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다 손절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누구로 손절해? 예? 누구로 손절해? 네, 비글즈 떨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예.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다 손절했었다고. 뭐 누가? 아 제가 농담한 거야. 아 저 그런 말 좀 아니 개새끼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새끼가 자꾸 이간질을 만든다니까요 형님. 그러니까 뭔가 나도 신경쓰긴 하는데 알겠어 뭘 손절을 했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연락도 하는데 개새끼가 어이가 없는 너 씨발새 컵단다 맞아. 니가 창구랑 개새끼 프렌즈 자꾸 쓰니까 경도 때도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개새끼. 아 근데 형님 딱 니한테 배운 거야. 잘 배웠어 진짜로. 잘 배웠습니다. 근데 형님이 약간 정치 지는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몸뚱아리가 비글즈는 아닌데 네 이 아가리, 이 주둥아리, 이 주둥아리가 비글즈야. 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 이런 거 좀 이해하셔야지. 아 좀 좋습니다. 예, 비글즈가 예. 될 수도 있는데.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코트 형이 아 근데 코트 형 맞지? 만나보니까 좀 어때? 난 너무 좋아. 처음 방송 해보는 거잖아. 아, 난 너무 좋아. 확실하게 말을 잘하고 뭔가 친근감이 있어. 근데 아직 어색한 거 같아. 나도 너무 좀 생각보다 의외였던 게 맞지. 창친놈이라 그러고 우리 그때 뭐야. 그 최지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창현님 얘기하지 말라고 예.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예. 아 진짜 아 맞아 갓성급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되게 쫄았었거든 사실. 결혼식 때도 나 보면서 나 싫어하지 마요 근데 내가 언제 아 그때 내 싫어하지 마요 결혼식 때 이렇게 맞췄어요. 처음에 어땠는 줄 알아 솔직히? 어땠는데? 약간 나를 이제 이거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저 보고 나서 아 누군지 모르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만식신가 이거 아니 코트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저 너무 싫어하지 마요. 아 그렇게 안 했어. 눈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입은 웃고 있는데요. 저 아 그때 조커구나. 그때 2억 그것 때문에 그래. 아 그것 때문에. 아 그 소식 그렇습니다 형님. 형님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방송만 켜지면 또 이제 코트 죽이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형님 진짜 집안에 들어서 밀가루 뿌린 사람이야. 그거는 하는 거야. 시키면 아니라 시도 걸리면이야. 안 시키면 안 해 나도. 그래서 방송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지 실제로는 좀 여린 사람이에요. 예. 확실합니다. 여린 사람이야. 자 일단은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 사람. 자 일단 시청자한테 뭐 할 말 없나요? 일단은 제가 뭐 어필을 하자면은 저는 그냥 아무래도 좀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제 지옥에서 왔기 때문에 아, 지옥. 진짜 그 크루 활동은 정말 철구랑 한번 해보고 싶지 뭐 여기서 떨어지면은 전 다른 데로 뭐 갈 생각도 없고 예 재방송 하면서 그렇게 좀 기회를 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했을 때가 너무 좋았어 나는. 진짜 기분 난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이후로 내가 리플래시 됐었다고 이제 팬들도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욕 오지게 먹었어. 그거는 이제 네 잘못이고. 아니 자꾸 예. 내 잘못이라 그러는데. 예.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뭐 호태 형님이 이건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와 근데 민심 존나 좋아. 좋아. 뭐 중계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방은 합격. 그리고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게 좀 아무래도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이제 이런 모습 봤을 때 좀 약간 불편하고 좀 약간 불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좀 돼지 혐오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진짜 최근에 열심히 방송하면서 살도 빼고 있어요.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좀 살도 빼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다이어트 하면서 방송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내가 청라살잖아요. 지리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 청라! 그러면 바로 옵니다. 그러면 바로 오고, 오디오 야무지게 채우고, 와. 예.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금 키키키 하면서 지금 슬슬 나오는데, 이건 약간 좀 고쳐야 돼요. 약간 틀딱이에요, 형님. 예, 예, 예. 약간 지코. 아니, 좀 진정성 있게 좀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진정성. 얘들아, 진정성. 예, 예, 예. 얘들아, 진정성 있게 말하려고 좀 말이 길었대요, 여러분들. 어, 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예. 근데, 뭔가 코트 형님께서 뭔가 제 비글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 이거는 확실하네요. 그쵸. 안 그랬으면은, 아까, 빵 맞았을 때 나도 이렇게 어예오예와 저는 사실 커피를 입에 먹는다가 예. 누가 뽕만 뽑은 적이 처음이라가지고 약간 나까지 맞죠? 아니 그 방송 최초였죠. 예예 누가 지금 사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목 쪽에서 이제 뭐 입 냄새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금 참으면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만큼 간절하다 이 말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이 양반.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타격감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털고 네가 갈먹 쇼든 뭐든 다 시키면은 너무 재밌을 것 근데 같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만약에 비글즈에 들어온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창구라가 문제가 아니라 더한 존재. 연보성. 연보성은 이 새끼 아가리는 거의 진짜로 독사 아가리. 그거를 만약에 그 디스를 참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 나뭐 지금 만약에 못 참다 그러면 연보성 아가리는 못 참아. 왜냐면 연보성이 진짜 그 디스 알지 얘들아. 그 사람 야글야글 기분 나쁘게 그게 진짜 좋대요. 저도 연보 때문에 골로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코트 형도 말발로 안 지기 때문에 티키타카 네네 연보성이나 그것도 뭔가 좀 기대가 되고 뭔가 재미 근데 연보성 왜 이렇게 민심이 좋지? 족같이 족같이 아니 족같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네? 좀 족같잖아.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나 염태식이니 뭐냐 환장면으로 딱 인방길 도배되고 이래. 아 자꾸 인방 아니 인방길 아세요? 솔직히 우리 꺼놓고 얘기하자고. 예. 족같아 족같아. 근데 나는 족같아요. 연보가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심이 그것 때문에 그래. 뭐요? 땡땡슬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아 자꾸 봐 이 새끼가 자꾸 이간질 만든다니까. 그거 때문에 민심이 좋은 거야. 그거 확실해.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아 그건 맞다고. 이 새끼는 그러니까 맞아. 이 새끼는 종로가 아니라 진짜 집안채 날려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이 새끼가 종로에서 덜 정신 차렸어. 잘 생중입니까 형님? 어? 아. 와 역시 창구라. 게임사에서 좀 잘못한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은 맞아. 이게 거래 기능을 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날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인데 뽑자! 이야 진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옹호해버리면 예? 더비심 안 좋습니다. 아니 불쌍하긴 합니다. 아 불쌍해요? 예, 2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예, 불쌍하긴 해요. 아 근데 통장에 뭐 몇백억 있는데 뭘 개소리야. 몇백억 있잖아요. 어제 여기 주차장 앞에다 람보르기니 아니에요 2억일 거예요? 하얀색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할 거야. 아니 개새끼네. 아 그지. 1억 잃고 나서 무슨 시발 아니에요. 집안에 무한 있는 줄 알겠어. 아 없어요. 그 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보다 돈 없어요. 얘보다 돈 없어요. 무슨? 아니 창구라 형이 좀 이게 잘 해결돼가지고 뭔가 피해 보상 이런 거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 대해서 그 게임에서 NC인가요? NC 안 돌려줘요. 안 돌려. 맞아. 나안 돌려주겠지. 그 얘기가 다 이제 올라가요. 만약에 저 화제가 돼가지고 NC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장실에서 그 김택진 사장님이 시가 하나 딱 물다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냥 넘어가요. NC가 어떤 회사인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아 이쪽 집이 혹시라도 철구가 나중에 숙제를 할까봐. NC에서 들어온 숙제를 혹시라도 할까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근데 견문이 넓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맞습니다. 예, 무슨 토크이든지 낄 수가 있어요. 좋아요. 예예예. 디스 이런 상황 급한 연기까지 모든 거 방금 그 한 장면으로 모든 걸 다 보셨어요. 연기, 떡밥을 디스, 옹호. 와 역시 코트네. 역시 코트 형님이세요. 와 역시 나보다 말을 잘 못하는 거 맞는데 와 확실히 말을 잘. 왜요? 아니 네가 뭔 말을 잘해. 아 망치 부인님이랑 말 배틀 떠가는 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아프리카 말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 아 그냥 발로만 솔직히 기뉴다. 기뉴다. 내가 봤을 때 기뉴다 진짜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 논리적으로? 잘해. 그리고 나. 나랑 없어. 철구. 아 솔직히 너는 아니야. 아 너는
드리퍼 형이라기보다 너는 슬랩스틱 전문이야. 너 이중 싸고 막 더러운 거 담당. 더럽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막 이렇게 자빠지거나 지금도 박영규야 뭐야 무슨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슬랩스틱 전문 나 아 여러분들 제가 아니 슬랩스틱이 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나 딱 말할게요 예. 예전에 그 턱형 그때 막 주작해가지고 난리나 샀거든요 예. 거기다 제가 턱형 논리적으로 개발한 슬랩스틱이 대가 누굽니까 심형래 개그맨 저기나요 아니 슬랩스틱 조경래 아니 조경래 알았어. 18세끼 알았어. 개새끼야.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해. 아, 알았어. 예. 아니, 조경래라니. 아, 오늘 심형래 님 제가 좀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조경래라니요. 아, 일단 인정을 할게요. 이분이 뭐 그렇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번 대결해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분이 올 건데. 자,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엄청 긴장하고겠네. 아 근데 왜냐면 전투 형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와. 아니 지금 적응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의 완벽해요 지금까지. 아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예예예. 예, 예. 와 왜냐면 아까 들어올 때까지는 분명히 노잼노잼 거리면서 저 돼지 새끼를 왜 넣냐 감 없냐 뭐 이러면서 저를 조템으로 왜 넣냐 어? 이렇게 막 했는데 확실하게 지금 와, 진짜 말 잘하고 진짜 이게 확실하게 이게 필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송 능력이나 네. 이런 걸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팬덤이 좀 딸려요 솔직히 말해서 워낙 좀 민심을 많이 죽여놔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방송 능력은 시청자 수가 평가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방송을 잘하는 거랑 시청자 수가 많고 하는 거랑은 예 좀 약간 그런 건 있죠 예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간 예 별개로 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방송을 잘하는 거랑 시청자 수랑 어떻게 시청자 아니 물론 시청자 수가 많은 건 그만큼 보여준 모습이 많기 때문에 쌓아진 거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능력이라든지 새끼가 진짜 말을 진짜 더럽게 못하네요 예,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방송 능력이 없으면 시청자 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마마로 내가 방송 재미없게 한다 시청자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이 정도로 찍고 이 정도로 찍고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왜 의문을 가졌냐면 엊그저께 전화데이트 방송 보고 졸았거든요 존나 재미없더라고요 누구야 누구 그쪽이요 아 근데 4만 명이 보고 있었고 씨발 이거 존나 보였네 이게 어떻게 재밌지? 이 꼴이 미동도 안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떻습니까? 보이는 라디오가 딱 보면은 사람 많은 집에 가장 많이 가요 근데 거기서 크게 웃음을 건질 게 없는데 막상 다른 방송 가는데 봤는데 2000대 3000대 순복방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건 웃음이랑 별개라고 봐요 제 소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겠다. 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제가. 죽다니까야지. 아니 그만 뱉어 이 개새끼야. 뭐라고 있네. 이거 내 까는 내 다 까는 자리입니까? 아니 왜 저래? 아니야 제 소신 제 생각을 물어봐가지고 얘기한 거죠. 아니 누가 그러니까 소신을 말하는 예, 거 전화데이트를 보면서 졸았다 이런 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예? 기분 나쁘게 안 그래도 족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하시네 이 양반이. 예, 요즘 예. 나는 코트에 요즘 잘하고 있고 정말 재미나고 어떻게 뭐 더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 아, 진짜 역시 족형내네요. 예? 예. 남한테 뭐 뿌리거나 뭐 족 같은 짓 하는 거 이런 더러운 짓거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예? 아, 나 이 새끼. 알았어. 안 웃겨, 안 웃겨. 알았어. 역시 조경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세요. 예. 진행하라고! 아, 근데 조코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마이너 불렀으면 이 그림 안 나왔어. 토크로만 지금 5-6만 따위를 이렇게 찍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구성을 잘 짜긴 한 거예요. 이게 나는 철구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아 역시 이 새끼는 비글지 안 맞아요. 아니 또 뭐 더한 짓거리 하려고요? 아니. 예, 예. 아 그래서 약간 이 새끼 비글지 않아.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찐텐이 아니라 근데 이걸 맞고 나서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순 없잖아요. 아 역시 방송 잘하네. 예. 그거는 맞아. 진짜 저는 이제 웃긴 사람이 되고 싶지 웃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아. 예예예. 예, 예. 띵언. 예예. 예. 와 역시 개소리 하지? 자 일단 이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누가 될지 모르. 나는. 아까 들었지요? 누가 오는지
아, 와 근데 너무 세다. 사람들이 아, 너무 세. 우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제일 쫄려요 여러분들. 아니 창고라는 건 있어야 돼. 아, 아 얼마나 남았나요? 다 왔나보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온 사람 중에 있긴 있어요. 올라온 사람이 있긴 내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약합니다. 아 예? 네? 강남 쪽 사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오는 시간이 좀 늦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늦게 오라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혼돈이 와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머리가 없나요? 일단 여러분 아 지금 말하는 사람 중에 있긴 한데 예 일단 그 한 명 왜냐면 이 사람들 두 명 중에 한 명이 있고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은 언지를 준 사람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단 공개할 건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 의외예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고 일단 구독자 100만이 넘는다는 점. 이런 게 있잖아 형님도 뭔가 이제 티키타카를 하지만 네네. 서로 이제 윈윈이 되려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약간 인지도나 그죠, 그죠. 그건 맞잖아요. 형님도 예. 도움이 되게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팬덤 형님은 팬덤이 크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프리카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팬덤이 지금 이분 정도 이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 나보다 높아. 예. 왜? 아니야 난 약해. 나는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좆됐어요. 지금 속에서 씨발 코트 새끼. 아니 예. 유튜브 구독자는 훨씬 많죠. 어. 그리고 비글즈 멤버 들어갈 때 공고 채용을 100만 명 이상만. 그러면 제가 못 가죠. 저는 이제 45만 달이 풀 영상채는 20만 달이. 아직 100만 되는 게 없으니까 둘 다 합쳐도. 예. 근데 코트 형이 팬덤이. 좀 이제 악질 팬덤들이 좀 많아요. 제 팬덤들이. 왜냐면 예전부터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알라견들 되게 착해졌는데. 아니 아니 코파기들은 진짜 이거 어떤 팬덤 중에서 극성 이제 악가들. 아니야 근데 그거 아, 진짜 많아 진짜 많은 거 있어. 있어. 그 있어. 뭐요? 트위치에서 오는. 아 좀 그만 말해 그거. 아니 이 새끼가 나를 아니 내가 볼 때 이 새끼 둥이 비글즈 오면 내가 볼 때 좋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존나 무서워 진짜. 더 무서워 진짜! 내가 팬덤 다 겪어봤어. 남순이도 겪어봤고 K팬은 다 겪어봤고 여기 팬도 겪어봤는데 거기보다 무서운 데 없어. 나는 좀 아니, 여기는 귀여워. 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 이후로 나중에 이렇게 좀 프로님이랑 합방 요청 이렇게 아 프로라고 말하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말했다고 씨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여기 이 새끼야! 여기 아니야! 트위치에서 왔으니까 아, 푸르님 이제 열혈팬 분들이 나한테 별풍선 많이 쏴주더라고. 어 이쁘게 좀 이렇게 봐달라. 같이 이렇게 좀 저 싸우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해줘가지고 난 푸르님이랑 이제 되게 좀 친해졌고. 예. 근데 이제 누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푸르님 제외. 푸르님 제외. 예, 예. 어 여러분들 아 여러분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저 아닙니다. 전 아, 나 이 새끼 진짜. 아, 근데 약간 좀 철거 그거 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쪽지 오셨나 보다. 와. 근데 왜냐면 여러분, 아 이간질 하지 마시고 이런 팬덤끼리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 아프리카 좁은 바닥에서 팬덤질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서로 이제 화합해자. 그죠. 서로 잘 지내야죠. 왜냐면 이 아프리카 바닥이 존나 좁아요. 맞잖아, 맞잖아요. 예, 진짜 좋죠. 예. 언젠가는 뭐 싸우더라, 비지게 싸우더라, 언젠가는 만나 어디 장소에서. 그래서 항상 잘 지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게 사이가 나쁜 것 같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도 지코 형 봤을 때 그랬거든요. 아 지코 형이. 예, 실제로 보니까 뭐 화가 다 누그러들고 방송할 땐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이 남순이죠. 남순. 예전에 남순이랑 저 같이 살기도 했었고 알죠. 아 그래 맞아. 아는데 아, 진짜 남순이요. 아, 다 풀었죠. 아, 그런데. 예, 얼굴 보고 나니까 다 풀리고 그랬었어요. 예. 남순이 맞아. 네, 형이 통바지였잖아요. 맞죠? 남순이가 승장이. 그지. 와. 남순이랑 같이 이렇게도 좀 동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걔 완전 백다리 시절. 백다리 시절. 어, 그때부터 해가 저기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 영정 당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봉준이랑 이렇게 셀리랑 셋이서 방송하고 있었을 때 원래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어. 근데 안 와가지고 제가 빡쳐갖고 SNS로 아. 바로 저격했습니다. SNS로. 예, 예, 예. 와 이 새끼 진짜 속 좁네. 와 쓰레기. 혈형 뭐예요? 저 B형이요. B형. B형? 네. 어 B형. B형인데 한 번도 이제 내가 그때는 좀 내가 좀 약간 맛이 갔었어요. 예, 맛이 가가지고 그랬었는데 원래 이제 선 그 정치를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잠시만요 형님. 형님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형님 만약에 남수가 똥바지였잖아. 근데 형님을 넘었잖아요. 똥바지가 이제 그 똥바지였던 사람이 자기를 넘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나쁘진 않아.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은데. 어. 그럼 너도 봉준 아유 너 저 뭔 개소리 하세요. 아 봉준은 내 똥바지 아닙니다. 가슴에서 지금 자기 미치라 이거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똥바지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아 그런 이제 이간질 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역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래도 남준이랑 이렇게 남준이 잘 되고 나서 오히려 좀 제가 또 재조명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남준이가 어디 내놔도 좀 약간 창피한 새끼는 아니잖아. 아 그렇죠. 어디 내놔도. 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자랑이 되더라고. 아... 그래서 좀 되게 좋아요. 예. 확실히 좋아요? 아 좋죠. 남순이 좋죠. 만약에 여기 오는 게 남순인데 남순이가 되고 내가 떨어졌다. 그럼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고 또 털고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지랄하지 마세요. 왜요? 예? 왜요? 네 성격을 알아요. 솔직히. 아니 진짜예요. 속 좁은 새끼, 그 다음에 아 맞잖아. 지금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아예 알겠어요. 사람의 네. 성격은 한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성격 어떻게 알아요? 예? 내가 방송을 자주 봤으니까요. 존나 좋았고.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내 이전에. 예? 햄버거를 준다는데 시청자 햄버거 안 주는 거 보고. 예? 와,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구나. 그 햄버거가 아까워가지고 시청자한테 주는 걸. 예? 와, 저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코트 형님. 아, 예. 대단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저는 뭐 이거 상관없고 잘 줘요. 예? 아, 나 열받네. 개새끼다. 나 진짜 시발새끼 쳐 죽일까, 이거. 삭제했어. 야, 얘들아, 내가 군대에서 개시발새끼다. 아, 그 상금 사건. 봤어, 형님? 봤어. 대시파시또 이 새끼가 철구한테 먹지 나가셨다고요? 하면서 채팅으로, 아니, 그 제목에다가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나 그러면서 나는 어디서 말할 데도 없고 존나 이 개새끼 뭐야? 그래서 자기네한테 왜냐면 자기네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회수 억으로 끌라고 하는 건 아는데 내가 괜히 형 이거 좀 내려주면 안 돼? 말도 못했어. 어. 아, 농담이야. 잘하셨어요. 역시 너한테 배웠어요. 어 잘했습니다. 네가 육만 역시... 안 내려가지고 나도 안 내렸어. 아 내렸더라고요. 아, 예. 내린 거 보고 바로 내렸습니다. 역시 창구라 형님이에요. 어그로 같은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끌어. 한 명 없는데 제목으로 어그로 한 번만 좀 끌어주세요. 아, 아. 왜냐하면 창구라 형님이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요. 아, 키보드 예. 이거예요? 예. 기가 막혀. 항상 비글즈 할 때 제목 담당이야. 진짜. 아 진짜. 어 네. 진짜 잘해요. 고블린인데? 창굴린이요? 창굴린. 어 장비도 존나 잘 다루고 제목도 잘 다루고 자 아이 뭘 간본다 해요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해봤지 팔을 갈아주면 너 부담스러워서 못해. 아 조간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아 이 새끼 감 떨어졌네. 아 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예요. 아 감 떨어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안 들어와 이 새끼야 이러면. 아 어쩌라고 그러면. 아, 제가 할게요. 예 하세요 빨리. 아니, 감이 없네. 철구 자 하 하 자 비글즈 결정합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예? 코트 vs 딱 한 명 인정? 아 뭐요? 이거 할게. 아 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급하지 마시고 일단은 새야도 난중에 예. 아 씨발 무슨 새끼야 이 새 여자 멤버를 왜 뽑아? 아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자료적으로 그냥 합시다 이제 있는 그대로. 예. 어차피 네 방송이잖아. 아 예. 저거 너무 심했니?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한 명 해가지고 뽑는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역시 제가 제목 잘 적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다 얘들아. 제목에 따라서 청자가 좀 더 덜 들어오거나 더 들어온 거 있어요. 진짜로. 그다음에 썸네일 그 아프리카 썸네일 알지? 맞아. 어 그것도 있어. 난 신기하더라고. 무조건. 진짜로. 썸네일 빨이 아. 진짜 중요하겠지. 하지. 어 맞아. 최근에 패치해가지고 썸네일도 더 커졌더라고. 맞아. 맞아요. 어. 슈기 아씨 슈기는 내가 부름 와요. 요즘에 좀 친하게 지내요. 슈기는 부름 와. 복귀 한대요, 근데? 예? 복귀 한대요. 했어요. 했어요. 아, 했어요? 유튜브로 예. 했어요. 유튜브. 아 유튜브. 했어요. 아 슈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슈기 같은 경우는 제가 난중에 연보성 오면 그때 약간 좀 이제 몰래 온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코트 형님은 오늘 내가 볼 때는 방송에서 뭐 이제 매력 같은 거 코트 형이 어떤 걸 잘하는가 다 여러분들도 다 알 거라 생각해. 지금 많은 걸 보여줬어. 재미라든지 와 말빨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말을 들어본 다음에 안 바뀌었다는데? 어 저, 당연히 안 바뀌었죠. 그 사람이 와야지. 아, 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도 좀 존중해줘야 돼 여러분들. 좀 말을 하는 거는 맞잖아 얘들아. 이제 다 왔어. 다 왔어요. 좀 기다려. 너네 할 짓거리 없잖아 얘들아. 좀 기다려. 뭐라고 긴장이 되지? 나 한 번도 오디션 프로그램 나 JYP 때도 안 떨었는데. JYP. 와. 아니 JYP 때 형님 발로 나오신 거예요? 저는 UCC 그때 영상 찍어가지고 그때 그 뽑혀가지고 나왔어. 와 UCC 엄청 오랜만에. JYP 때보다 더 떨려요 지금 솔직하게? 더 떨리죠. 와. 예. 근데 나도 처음에 너 비글즈 오디션 보러 왔을 때 진짜 너무 간절했어. 이거 아니면 내가 없는 거야. 아, 진짜 엄청 간절했다니까. 아, 그래 맞죠. 육문 시절.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떨리는 거 맞아. 왜냐면 좀 쪽팔리는 것도 있어. 맞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니 근데 저보다 거물이면 쪽팔리진 않아요. 근데 딱 나보다 더 미친데 뭔가 나를 이겨가지고 비글즈 멤버로 됐다. 이건 쪽팔리지. 근데 만약에 여기 이광이 왔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남친. 그러면은 아프리카 접죠. 접는다. 그냥 접죠. 예, 아니 방송을 접을게요. 아 방송을 접을. 예, 예, 예. 아 이광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감이 있는데요. 이광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비글즈 원대 멤버가 누구였냐면 김봉준, 이기광, 갓성은, 엄상용, 용느 이렇게 다섯 명 최정예 쌈마이 멤버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긴 좋았어요. 진짜로. 어, 봉준이 지금 엄청나게 돼가지고. 맞아. 네. 왔다. 왔다. 잠시만요. 자, 왔습니다. 자. 근데 긴장 존나 되긴 할 것 같다 나도. 완 진짜 왔다. 자, 그분이 왔습니다. 이야! 와. 와, 예. 반갑습니다. 내가 이제 바로 튀어왔어요. 역시 남순이었어. 와. 네, 남순입니다. 자. 아니. 안녕. 아니야, 개발 유튜버는 제가 좀 이따 공개할게요. 예. 아니 일단은 이 새끼 어제 방송 존망하더니 어제 뭘 좀 바로 자 들어보세요. 아니 맞지. 방송 존망하고 오늘 바로 필살기 나 아, 뭔가 언지를 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6시에 연락와가지고 앉으세요. 아니 철들면 망한다는데 아니 뭐 개소리. 아니 내가 망했어 이 새끼. 아니 야 내가 어제 망했어 방송. 바로 오늘 필살기 쓰는 것 봐. 아니 내가 어제 방송 망했어. 왜냐면 얘 말에 공감하는 게 비글즈 진짜 아까 전에 원래 다음 주였거든. 근데 그걸 바로 하더라고. 30분 전에 땡겼어. 나를 울 수 없냐? 지금 2억 사건 있는데 존나 막 마음 아픈데 전화해가지고 형 한 번만 도와주라. 그래서 어제 6만달러 찍었어 개새끼야. 19 걸고 4만달러 지금 많이 찍은 거 아니야? 예 알겠어. 근데 아 근데 그게 네. 잘 찍었는데 개념으로 왜 썰었어? 개념을 안 써는 건 내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 직원이 아, 쓴 거. 그치. 어 그래 내 기분 나쁠까 봐 명령을 했겠지. 아 이거 뭐예요? 아 돼지할 병 좀 체크하려고. 아니 아, 당신이 저 키운 건 맞는데 예. 아 이분이 좀 약간 그 자의식 가잉?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키웠다고 언제 뭐 여러분들 아니, 앞에서 네. 한 적이 없습니다. 내세운 적이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자기 똥맞이였다고. 나도 똥맞이였다고. 나도 보면서 봤는데 좀 뭐 같이 사는데 당신은 그동안 뭐 저 클 동안 뱃살만 키우셨어요? 아니 무슨 진짜 뱃살만 키워놨어. 방수 조금. 나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어버버에 뭐 하는데 당신도 턱콘 없으면 맞아.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 요즘 뭐 보면은 고백자로 유명하잖아요. 뭐 예, 자식가인? 예. 그냥 뱃살과인 고백과인 야 형이 아무것도 없어 형님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짜로? 예. 이거 준비한 멘트입니다. 얘는 생으로 안 돼요. 근데 직원들이 이렇게 A4용지에 다 써줘요. 그러면서 탈피해서 딱 받아서 자의식 과잉하고 다 써온 겁니다. 아 예, 예. 잘 들었어요. 아니 말빨이 일단은 좋으면 뭐 드리퍼 일단 아, 비글즈 예, 형님 왜 들어오고 싶으세요? 아 난 진짜로 네. 내가 이제 철구랑 나 뒤에서 구경할게 존나 재밌다. 아니 왜 들어오고 싶어? 나 진짜로 철구랑 방송을 하고 나서 네. 내가 그때 뭔가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 같이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그냥 형님은 그냥 비편배라 저 비쪽으로 해서 피그즈 만드세요 가서 형님 나가서 비그즈 오신 마시고 왜 여기 온 거예요? 자 아니 확실하게 이 새끼가 어떻게 재밌는 줄 아네. 이렇게 아니, 약간 어버버 하는데 무슨 어버버도 자, 네. 자 나는 솔직히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해. 너의 난 최대 장점이 뭐냐면 네. 너의 인맥.
그건 맞아. 왜냐면 이 새끼 BJ 내가 볼 때는 카톡에 친추된 사람만 300명 넘을 거야. 섭외도 존나 잘해.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비글즈의 최대 장점이긴 해. 맞아. 어제 AV 아, 그 갑자기 이렇게 칭찬하신 분 국민딸감 그 AV 배우 수아 씨도 모시고 그래가지고 예. 와 이거 어떻게 근데 사람도 섭외했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그거밖에 없어. 하나만 더 얘기할게. 부부의 세계 했잖아. 예? 남순이랑 빠지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아, 당신도 노래하는 코트인데 카페 없으면 없잖아. 카페 하는 코트, 고백하는 코트 맡으세요. 그래. 와. 자, 일단 네. 너무 센다. 어떻게 보면 남순이의 매력, 요즘 남순이가 대세야. 진짜 이건 맞아. 아 맞아. 진짜. 남순이가 대세야. 당신 덕에 많이 저 도움받고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남순이도 어떻게 비글즈에 들어오면 뭔가 컨텐츠적으로 그러니까 신선한 걸 많이 하고 비글즈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방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코스 형님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좀 잘 짜는 스타일이긴 해. 둘이 컨텐츠는 비슷해. 잘 짜는 거는. 그래서 나는 누가 들어오든 비글즈에 적합하긴 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두 명한테 말했듯이 나는 네. 멤버를 두 명을 이제 원래 뽑는다고 멤버 소개로 하려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왜냐면 둘이 어떻게 같이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한 명만 정하자. 시청자의 민심으로 두 단어라고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명만 뽑는 걸로 에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딱 한 말할 게 있어요. 아 예예. 예. 당신 10만 달이 찍을 때 세 번 다 예. 옆에 있었어요. 이야! 이 컨텐츠 다 제가 땄습니다. 당신 버프빵이지만 10만 달이 세 번 찍을 때 저 다 옆에 있었어요. 확실하게 홍대! 맞아요. 어 맞아. 네. 나를 좀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남순이긴 네. 해. 뭔가 최적화로 내가 뛰어놀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는 거. 어. 맞아, 뭔가 주먹이 온다 어. 때도 10만 달이 넘게 있었어. 야, 맞네. 이 새끼 그때 있었네. 남순이 항상 앞에 그래? 있었어. 아니, 근데 그때는 이 새끼 때문 아니에요. 아, 근데 홍 때문이야, 솔직하게. 홍과 아, 피터지게 아, 싸워가지고. 근데 그건 맞아. 형,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형님은 저를 10만 달이 찍을 수 있나요? 근데 주로? 없어요. 예? 못해요. 왜 못해? 아니, 왜요? 아니, 제가 어떻게 10만 달을 찍어줍니까? 못하는데 시너지가 맞아야 10만 다리가 되는 거죠. 주먹이 온다도 10만 다리가 된 것도 모두가 시너지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어떻게 찍습니까? 제가 죽을까요? 전 못해요. 다리 왜 저 갑자기 왜 너라고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요. 네? 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 100만 다리 된 유튜버들 이렇게 딱 보면서 구독자 수 보면서 아 난 내가 죽지 않으면 난 저거 못 찍어 이랬었죠. 좋습니다. 예. 그러면 형님 포트 형님 볼 때는 나는 이거보다는 코트보다는 이거보다는 잘할 수 있다. 있어? 그냥 저는 일단은 몸뚱이만 봐도 날아다니는 건 제가 다 아, 날아다닐 수 있고 활동적이다. 일단 몹쇠 형님 솔방 잘하신다고 하고 하는데 어버버 말 존나 재밌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로 철렴 하나로 그냥 비글즈 끝난 거예요. 드리블가 왜 필요해요? 왜? 장비 담당. 아니 이 형님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옛날에 세우지 말라고 이 형님도 뭐 사람 거리 둔다 하시는데 조망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 예? 아 야 자기야 창구랑 건들지 마. 창구랑 건들지 마. 너 진짜 죽일 수 있어. 아니 맞아 드리프가 왜 필요해요? 아니 철엄이 있는 아니 코로나의 피해자야.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 아니 철엄이 있는데 예. 드리퍼까지 필요하다. 아 그걸 인정합니다. 드리퍼들 다 모으세요. 드리퍼만 방송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 잘하는 거는 드리퍼를 모시는 능력이 돼요. 모실 능력이. 드리퍼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게 방송 아닙니까? 맞습니다. 콘텐츠를 잘 짜요. 토크도 형님 하실 때 형님 말 잘하지만 입국 닫고 마이크 닫은 다음에 전기 불러가지고 말 잘하게 하고 그 형님 능력 아닌가? 나도 그런 능력 있습니다. 아 똑같이. 좋습니다. 그럼 형님은 이제 예. 남순이보다 뭐 나 남순이 이거는 뛰어나다. 제가 봤을 때는 순수 재미. 아 순수 재미. 순수 재미. 그리고 제가 남순이에게 딸리는 거는 외모 빼고 없어요. 외모 빼고 다 어떻게 보면 남순이보다는 다 뛰어나다. 방송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청자 수도 훨씬 많고 뭐 그렇지만은 전 배떼지 말고는 남순이가 뒤질 게 없어요. 예예. 배떼지 말고는. 네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뭔가 활동적인 비글즈가 활동적인 걸로 봤을 때는 남순이가 맞는 것 같고 나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코트 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말로 조지는 거 네네. 재밌게 하는 거는 또 코트 형이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비글즈에 맞는 거야. 근데 일단은 모든 거는 시청자가 다 판단을 해요. 네네. 아시겠죠? 예.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일단은 남순이도 시청자들한테 뭔가 좀 어필 뭐 좀 이제 멘트 좀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두 단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멤버가 최정예 멤버로 다섯 명을 뽑을 거야, 다섯 명. 여러분 여섯 명 넘어가는 순간 캠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맞잖아요. 그게 말해봐. 맞아. 다섯 명이 최고 좋은 숫자예요. 어 홀수가.
근데 여섯 명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캠 밖으로 얼굴도 안 보이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 내가 왜 빠져요?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예? 하지 맙시다. 왜요? 예?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전 해야 돼. 아니 개새끼야, 내가 한다는데 네가 뭐? 아 그래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둘 다 대단한 DJ고 방송 잘하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최 전성기를 만든 두 명이긴 하지만 딱 한 명으로. 근데 나중에 너도 진짜 방송하고 나랑 같이 방송하고 싶지 비글즈. 솔직하게. 아 그럼요. 하려는 이유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 하려는 거야? 기회가 있는데 그걸 못 받아먹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드넓은 땅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날 한 번쯤 더 알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 시청자가 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엮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만약에 기회가 얘가 퇴물이 됐어요? 그럼 꺼져야지. 원래 인생 현실성이에요. 네 퇴물 되면 바로 꺼져요. 개새끼 쓰레기 새끼. 아 의리도 없어요. 그건 잘 선택해. 네, 얘가 퇴물 되더라도 빨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주인데.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네. 확실히 아, 근데 확실히 야망가야. 자기 밥그릇 하나는 지킬 줄 아는 거야. 밥그릇 줄 아. 와. 맞아. 다 배우고 있어. 그럼 나는 씨발 원래 이 새끼 바로 버렸어야 했는데. 이 새끼 방송 잘합니다. 네. 그럼 코트 형은? 저는 크루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남순이는 뭐 이렇게 많은 BJ들이랑 크루 활동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건 말씀드릴게요. 전 철구가 아니라면 크루 활동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너의 방송 능력이랑 그런 텐션 높이 나는 널 처음 봤을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너 딱 현관문 들어오는 순간 아 형님 오늘 진짜 재밌는 거 생각났어 하면서 네가 내 옆에서 막 말을 하는데 뭔가 시너지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철거 아니면은 굳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충심력이 안 해도 좋은 되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그러면 투표를 아니 야 이거 전화 이거 여러분들 이거 투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 사람만 몰아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근데 제3자는 비글제 네, 올린 사람 네. 누군가 물어볼 수 있긴 네. 하잖아, 얘들아. 맞지? 네. 어? 네. 그래서 다른 BJ한테 한 명한테 물어보자고. 어때요? 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시청자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BJ, 왜냐면 BJ. 전 멤버 어때요? 어? 비글즈 전 멤버들이 물어봐야 이제 서로 성향을 또 알고 하니까. 전 멤버? 연보밖에 없어요. 연보는 지금 솔직하게 전화가 안 돼.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아직도 군인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용료 형 전화 안 받고. 용료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 슈기? 슈기 씨는 하지 말라고 카톡. 카톡하라고? 아 카톡은 또 재미 없잖아. 아 근데 진짜 근데 왜 전 멤버들이 이 사람들 빼고 지금 왜 다 연락이 다 안 돼? 아 그게 아니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손잡 때린 게 아니라. 예? 예. 왜냐면 나랑 이제 옆에가 더 잘 돼가지고 좀 더 잘 되고 있을 때 좀 더. 몰아붙이겠다. 좀 이따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손절 때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차피 되든 안 되든 여기서 미치고 그냥 나락일 때 나락이고 좋을 때 좋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훈이는 어때요? 어? 기훈이? 예. 기훈이 좋습니다. 아, 기훈이 비글즈였구나. 아, 기훈이 바로 봤지. 아, 여러분 기훈이랑 뭐 사이 안 좋다는데. 아, 방송 중이야? 아 방송 중이야? 전 안 봤는데? 아니 방송 중입니까? 아 지금 못 보고 있네. 오케이 자 다음 사람. 자 아 왜요? 네. 그러면 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카톡 했어요. 야 많이 불안하네. 서윤이? 아 뭐 좋습니다. 서윤 남자한테 하는 거 남자 안 봤지 남순이 있는데 안 봤지 야야 아 잘하고 있나? 아니 여기 있으니까 안 봤지 아 그런 건가? 제가 안 봤네 아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지금 너무 새벽이야 너무 새벽이고 자 그러면 이제 민심 투표를 들어 오지호 한 마디 말할 거 있나요? 뭐 말할 거 있으시면 말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남순이랑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기분이 좋네요. 와. 예. 왜냐면 또 같이 또 이렇게 방송할 때 어려운 시절도 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기분 안 좋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왜요? 이 새끼 좀. 남자 착각하면 역겨워요. 기훈이 전화 왔어요. 기훈이 이거 좋지. 잠시만요.
아, 네, 기훈 씨. 예, 예, 죄송합니다. 방송 중입니다. 예. 혹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이제 비글즈를 하는데요. 이제 코트 형이냐, 이제 남순이냐, 이제 비글즈 멤버를 한 명 뽑을 거거든요. 기훈 씨가 생각하는 이제 비글즈에 들어오면 시너지 될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좀 뽑아줄 수 있나요? 코트냐, 남순이냐. 어, 네, 기훈씨가 그냥 생각하는 사람으로 코트가 비글즈에 맞을 것 같으면 코트라고 말해주시고, 남순이가 맞을 것 같으면 남순이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솔직하게. 저는 남순이 형이요. 남순이요? 예, 예. 왜요? 코트 형이 우뚱뚱해서 빨리 해주시죠. 아, 자, 기훈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우, 아니, 진짜 많이 뛰어나긴 하나 보다. 아, 그렇게 많이 뛰어. 눈치 보네. 100만 유튜버라고 존댓말 쓰고, 야. 아니, 그러면. 진짜 너가 언제부터 이해했냐? 아니, 뭐, 어떻게 말하면, 뭐, 또 봤자마자 씨발 새끼 왜 안 봤노? 뭐, 원래도 그랬잖아. 아, 아니지. 그건 좀 예의가. 너무 많이 봐. 예의가 아니죠. 자, 일단은 뭐, 남순이. 아. 느릿느릿하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 투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시청자 민심 투표이기 때문에. 네. 결과에 승부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뒤돌아봐 주세요. 어우, 나도 떨리네. 뒤 두시고, 뒤쪽으로 더 갈게요. 아, 뒤쪽으로. 와, 뒤쪽으로. 이거 진짜 떨린다. 형, 이리 와봐. 창현 형 앞으로 오고. 형은 솔직하게. 자. 나? 나 이걸 해줄게. 얘기해줄까? 아니, 어, 채팅으로 써봐, 그러면. 채팅으로? 어, 형. 난 이거... 아 근데 이거 투표 전에 이렇게 하면 너무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거? 그냥 해. 아,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일로 하는 거고 한 명만 뽑도록 할게요. 와... 자. 자,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 혹시 다 방송 좀 보신 거 아니죠?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안 봤죠? 이쪽 잠시만요. 자, 아,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형 얘기. 아, 잠시만요. 형 해줄게. 이게 뭐야?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저 투표했어요. 아니, 한 표라도 더 뭔가 아니요. 아, 자기로 투표했다. 예, 예. 자, 일단은 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팅창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게 이 둘은 몰라요. 막 섞어서 올려 주세요. 자, 쓰리. 자, 정배다. 자, 자,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리.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바로 쓰리 얘기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쓰리. 아니, 기다려. 그만 쓰리 좀 얘기해. 어, 예. 잠깐만요. 아유, 리모컨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자, 발표해 주세요. 자, 일단 오늘 비글즈 새 멤버가 되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쓰리, 투. 와! 됐다! 됐어! 근데 왜 안 기뻐하세요? 이상한 게 아, 저... 왜 그래요? 아, 왜 나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냥 형! 와!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아, 어떡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 떨굴라 그래야 했나요? 아, 반갑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아 잠깐만. 니네 둘 다 안 줘봐. 아니 쉐이크도. 아니 그게 아니. 와 니네 대박이다. 지금 딱 보니까 씨발 옆에 터진 거네. 내가 정배가 아니었구만. 아니 씨발. 아니 그럼 나는 뭐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해 개새끼. 이야! 우와! 이야! 왜? 야! 아니 역시 못해. 야 역시 못해야. 아니 니네가 이 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예, 더 좆대라고 코트를 뽑은 거 같아.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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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주세요. 따주세요. 와, 딱 코트 형님. 아, 근데. 근데 또 몰라. 남순이가 오디션에 나올지. 그거를 모르고. 왜냐면 남순이도 민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자존심 있어갖고 안 나오지. 근데 우리 코트 형님 뽑혔는데 약속을 한 게 합시다. 예. 방송은 방송으로 보는 거.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저 집에 가서 랄프한테 뺨 10대씩 맞을게요. 야! 예. 뺨 10대를 맞겠다. 예, 예, 예. 와, 일단 너무. 나는 코트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왜냐면 신선한 그림이지 않아? 이렇게, 형 와봐. 가까이 와봐, 형.
마치 신선한 그림이긴 해. 호텔형 자체로 이제 비글즈랑 같이 컨텐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신선한 컨텐츠도 있고 어 애들 알겠어.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 진짜 회사랑 같이 계약을 걸고 그 살을 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좀 뭔가 여러분들이 불쾌한 모습 이런 모습 좀 자제하고 최대한 여러분들 웃기려고 거기에만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진짜 진정성 있네. 애절해, 애절해. 애절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호텔이나 좀 열심히 해보겠고, 여러분들. 일단, 비글즈, 일단은 한 명이 누구냐면. 전화할 자, 거죠? 아니야, 전화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일단은 나도 오늘 갑작스럽게 다 불렀잖아.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로만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일단 난 듣긴 들었는데 난 걱정되는 게 자, 너무 쎄.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태가 텐션도 좋고 와. 어? 왜냐면 성태 자체가 뭔가 다른 팬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너지를 좀 주고 서로 이제 왜냐면 시너지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나보다 방방마 더 안 될 것 같은데 성태 씨는? 어? 아니야 성태 방방마 잘 돼. 다른 방송 봉준이 방... 맞고 그래도? 봉준이 방송 못 봤어? 봉준이 방송 어 다 돼. 얼굴에 침 뱉어도? 다 돼. 아 진짜로? 왜냐면 텐션 자체가 우리랑 맞아. 얘들아 이건 맞아. 예? 자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아니야. 성태가 예전에 보라 이런 것도 잘해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성태가 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태한테 좀 부탁을 했어. 얘기는 한 거지. 어 얘기를 한 거고 형님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만약에 성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 물어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어? 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디션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긴 하잖아요, 형님. 네네네. 그래서 형님, 형님들, 일단 제가 내일은 컨텐츠가 있고, 내일, 모레도 컨텐츠가 있는데, 일요일 날 오디션을 하는 게 어때요, 형님들? 어, 저 그러면, 일요일 날 할 거면, 저 여기서 공성전 좀 해도 되나요? 예? 공성전 여기서 멈춰. 시발 새끼가 진짜. 아, 여기 와서 대기할게! 아, 그 전에? 대기하고 있게, 공성전! 어차피 비글즈 컨텐츠 할 거면 10시 넘어서 할 거 아니야. 공성전은 8시부터 9시야. 헐. 아,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왔어? 아, 형님. 예. 우리가 말했던 게 그거야. 비소도 한번 뽑기로 했어. 그래서 역캔들도 올 수 있게. 아, 비소도라 할 거야? 비소 역할이 뭔데? 비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옷, 그 섹시한 옷 입어서 가만히 비소. 아, 물 같은 거 좀 갖다 줘. 어어어어, 그래서 비글 전대 사는데. 그러면 역캔들이 욕을 안 먹어. 왜냐면 역캠들이 크루 활동을 했을 때 욕먹는 게 아 쟤 왜 말 안 하냐 쟤 노잼이다 하잖아. 근데 비서는 다르잖아. 어 어때 여러분? 아 남순이 맞아 남순이가 야 근데 내 생각에도 솔직히 남순이가 아니 니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내 생각만 얘기할게. 남순이가 더 낫긴 해 내 생각은. 아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개새끼야 미안해. 근데 이거는 저희끼리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만 봤을 때에는 처음 우리 얘기했잖아. 오늘만 보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나는 코트를 뽑았어. 그리고 얘가 철구는 남순을 얘기를 했어. 근데 후반에 이제 장기적으로 딱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제가 이제 멘트를 막 계속 던졌잖아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 것지 생각해봐라 했을 때에도 남순이도 얘기를 한 거고. 닥쳐 얘들아. 자 닥쳐. 결정은 네가 해야지. 그래 결정 네가 해라. 코트 남순으로 간다 둘 다 됐나? 남순이! 남순은 여러분들 그렇지. 왜 이렇게 남순이 가나요? 이거지. 갔어. 차 걸려서 오라. 갔어. 어, 이거는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그래 그래 전화로 어, 얘기해. 여러분들 아니 그럼 둘 다 갈게요. 이렇게 내가 한 명은 미신 나라면서 한 명을 뽑으면 딱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즉흥적인 라이브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지. 이 사람 무서워.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다섯 명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 연보 들어오고 힘성태 들어오고 일단 성태 다시 말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갈게요 여러분들! 역시 제가 잘못하겠네 이거를 성태한테 아니 성태도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방송을 끄고 말하는 게 맞아. 일단은 코트 형님이 비글즈에 됐고 여러분도 많이 보내시고 재미난 컨텐츠 만들고 일요일 날 어때 얘들아? 아 좋아요. 일요일 날이 가장 시청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 오디션 일요일로 이번 주? 어 이번 주 일요일 어때 여러분들? 괜찮나요? 일요일 날 여자친구한테 허락 맞고 와야 돼요. 네네 맞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디션 컨텐츠로 여러분 진짜로 저희가 보라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겠어. 정말 화이팅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재밌는 방송으로 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여러분들 아 일단 남순이 끝나고 말할게요. 어 남순이도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미안한데 아까 진짜 그냥 빡친 것 같은데. 왜냐면 존나 멀리서 왔잖아. 그걸 그렇지 강남에서 여기서 했는데 20분 하다 갔어. 근데 남순이 있어야 돼. 비서 컨텐츠 할 때 얼마나 많이 부를 거야. 그지. 남순이가 그런 그래. 판을 잘 짜지. 우린 또 못 불러요. 감사합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유 나는 무조건 들어오면 너무 좋지. 시너지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남순이가 이제 삐져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성태도 못 뽑고 다 하면 되지. 어, 다 할 거야. 왜 나 성태가 아직 결승돼? 나 하루 짜리야. 아, 내 하루 짜리야 내가. 프리샘으로 연결되어. 아, 됐다. 전화 꺼놔. 아, 아니구나.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 야, 너 거의 거절한 거야. 수신 또르르 가다가 전원이 꺼져 있으면 나오잖아. 그럼 너 차단한 거야. 근데 그 새끼가 뭐 차단한다고 저한테 손해볼 거 없는데? 그건 맞지. 네. 그건 맞지. 그 새끼가 뭐라고? 아니 그쪽이 또 거부를 했기 때문에 맞아. 자존심이 그래.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아까는 지 밥그릇 챙겨야 된다고 해놓고 막상 떨어지니까 자존심 챙겨가는 거 봐. 개새끼네 이거. 야 이 개새끼야.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내가 잘할게 비글즈. 어. 자 우리 또 코테 형이 있으면 여러분들 버려. 자 우리 코테 형이 오늘 했는데 버려. 아 그렇지 이게 비글즈지. 버려. 뭔데 버려. 자 우리 비글즈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연보성도 올 거고 그다음 멤버 한 명을 또 뽑을 건데 많이들 우리 비글즈 여러분들의 신선한 그림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제 다 개인 방송도 다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모였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좀 선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자 비글즈 화이팅!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자 너무 감사합니다. 코트 형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진짜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해서 진짜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